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박 오늘 경마의 정필봉입니다. 1월 27일 일요일, 1월 4주차, 자 1월 월말 경주 2호 부산 경마 예상입니다. 총 6개의 경주가 펼쳐지는 일요일 부산 경마. 자 이번 주 일요 경마 6개의 경주가 모두 다 만만치가 않네요. 자 그만큼 혼종도가 높은 자 이러한 일요일이기 때문에 6개의 경주 모두 다 배당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정말 분석을 철저히 해야 되고요. 또 마필들의 컨디션 변화까지 꼼꼼히 체크를 해야 되고 마필의 체중 변화까지도 꼼꼼하게 살펴야 될 일요 경마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도 마방에서는 승부할 수 있는 마필들이 있죠. 또 승부를 하기 위해서 조교를 열심히 시켜놓은 말들도 있고요. 그래서 자 이 승부 조교로 일관을 해온 마필들 또 승부가 걸려있는 마필들 위주로 자 오늘 일요 경마를 좀 풀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일요 경마 필봉이가 항상 한 개의 경주만을 승부 경주로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두 개의 경주로 승부 경주를 좀 선택을 해봤습니다. 자 1경주와 4경주를 선택을 했는데 1경주에 지금 쏘는 마필이 있어요. 신의 마필인데 마방에서 지금 승부가 나와 있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필봉이가 승부 경주를 선택을 했고요. 또 4경주는 엑스파일 승부로 선택을 해놨습니다. 자 1위 경마 1경주와 4경주 두 개의 경주가 승부 경주라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일요일 부산 1경주 첫 번째 승부 경주예요. 자 필봉이가 일요일날은 승부 경주를 많이 안 가져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딱 하나만 가져갔었죠. 근데 오늘은 두 개입니다. 1경주와 4경주. 1경주 쏘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승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승부가 지금 이빨에 나와 있는 말이 있어요. 자 제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수요일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가면 됩니까?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통화하시죠. 그리고 다시 이 마필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봤는데 어떻게 가면 되겠구나 라는 답이 나왔어요. 어떻게 타면 되겠구나 라는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번 경주 어떤 식으로 타면 승부가 됩니다 라고 했으니 알았습니다 라고 하고 저하고 통화가 끝난 이러한 마필이 있는데 자 때리는 거예요. 이빠이 갑니다. 요건 소스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 가는 마필을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만큼은 제가 이거는 알려드릴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현장에서 알려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 승부 경주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분명한 것은 3번 MK 크라운이 직전 경주 3차기였죠. 너무나 좋았고요. 또 걸음이 상당히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번 경주 머리 팔 것 같은데 아 좋아요. 머리 팔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머리에 붙여서 한 방이면 끝날 것 같은데 1위 경마 1경주 여기서 그냥 한방 딱때리 먹고 자금 만들어서 후반부 그냥 따끈따끈하게 재미있게 즐기고 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먹을 수 있는 경주에서 먹고 또 돈 만들고 자 그래서 이번 1경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궁금하시죠 팬 여러분?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이번 2경주는 국산 4학원 1200m 경주입니다. 출전하고 있는 마필들 중에서 자 이번 경주도 뭐 마필들이 물론 걸음의 변화를 보이면서 상승세에 있는 마필도 있지만 승부 안 가고 있는 마필들도 많이 있거든요. 승부를 하지 않고 있는 마필들도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좀 노림수를 줘야 되는데 자 1번 스피드맨이 그 주인공이 아닌가 싶죠. 자 직전 경주는 김태준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 머리 팔렸습니다. 자 김태준이라는 그 기수가 약했는데도 불구하고 스피드맨이 머리 팔렸다. 자 그 이유는 말이 너무 좋았죠. 너무나 상태가 좋았었기 때문에 스피드맨이 머리를 팔렸던 상황이었는데 결국에는 자 김태준 기수가 또 인코스를 파고 나오지도 못하고 자 승부 의지가 약간 없는 이러한 모습으로 일관을 했었다 라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엔 유현명 기수로 기수가 전격 교체가 되면서 승부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마 직전 경주도 유현명 기수가 기승을 해서 초반부터 자 강력하게 밀고 선행강공 작전을 펼쳤다면 아마 이 1번 스피드맨 기록이 한 1초는 단축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야 이번에 1번 스피드맨 선행은 분명한 것은 혼자 독땡이에요. 물론 외곽 게이트에 있는 마필들이 선행을 나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번 경주 스타트 능력에서는 자 스피드맨을 따라올 수 있는 마필이 단 한 마리도 없다. 그래서 1번 스피드맨이 선행을 치고 나가는 순간 얘는 그냥 왔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1번 스피드맨을 놓고 때리는 경주 맞고요. 여기에 9번 히말라야기상 직전 경주 자 승부하고 조성공 기수가 아쉽게 깨졌죠. 자 아쉬운 3착 이번 경주 소리 기대가 되고
8번 모닝 시대도 자, 지금 꾸준히 자기의 걸음이 나와주고 있는데, 자, 이마필 1200m에서 상당히 강한 강점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자, 승부는 걸렸다. 비록 승군전에 출전하고 있지만, 8번 모닝 시대의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뭐 6번 다이나믹 챔프나 3번 야단법석 우승, 그리고, 자, 뭐 외곽 게이트에 있는 뭐 10번 찬스 어게인도, 자, 입상, 뭐 자, 자력 입상 가능한 이러한 전력들이지만, 뭐 많은 마필들 안고 갈 수 있는 경주는 아닌데 싶네요. 1번 스피드맨을 놓고 자 9번, 8번, 6번 쪽에서 승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자 이번 부산 2경주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혼합 3군 1300m 별정 경주고요. 자 게이트를 꽉 채웠죠. 14두의 마필이 출전하는데 이번 경주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마필은 4번 폭풍 히어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 직전 경주의 4번 폭풍 히어로 완벽하게 털어먹었던 마필 아닙니까? 어, 김동영 기수가 기승을 해서 자 분명히 선행을 치고 나갈 것이다. 앞에 붙어 나갈 것이다 라는 판단을 했었는데 폭풍 히어로가 앞에 못 붙었죠? 게이트가 외곽 게이트 12번 게이트였는데 자 스타트와 동시에 거머쥐더니 시종일관 외곽 남들 1300m 뛸 때 혼자 1400m 뛴 말이에요. 자 4번 폭풍 히어로 그러면 오늘은 4번 게이트에서 코스케 기수가 자 선행은 안 간다 할지라도 선두권에 붙으면 한 4번째 5번째까지 붙어나가겠죠? 그러면 4번 폭풍 히어로 자 웬만하면 그냥 온 것 같아요. 직전 경주도 걸음이 상당히 많이 남아서 들어왔던 마필 아닙니까? 자 4번 폭풍 히어로 요 마필 관심 마필로 소개를 하겠고 게이트 좋아져 있는 2번 선봉신화 자, 김현준 기수 직전 경주 자 입상의 여세를 한 번 더 몰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문제는 13번이죠. 자 13번 멀티 챔프가 꾸준히 자기의 걸음이 나와주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자 직전 경주는 1500m에서의 입상입니다. 자 오늘은 경주 거리 1300으로 대폭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3번 멀티 챔프 한 번 더 때려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웬만하면 4번 폭풍 히어로와 13번 멀티 챔프 두 마리 싸움으로 압축이 된다라고 판단되는데 자 여기에 또 문제가 있죠. 바로 승군전이지만 11번 스타볼트 엄청난 스피드가 있는 마필 뒤가 엄청나게 좋은 마필 자 11번 스타볼트 마필 체격은 뭐 440km대 아주 작은 이런 마필인데 그래도 근성도 좋고 또 아, 이 스피드가 너무나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 폭풍 히어로와 11번 스타볼트 13번 멀티 챔프 이러한 마필들 싸움으로 압축해 볼 수 있는 경주가 바로 이번 부산 3경주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여기에 6번 푸르미로 직전 경주 정말 선전했죠. 열심히 잘 타고 깨졌는데 이빠이 승부에서 졌던 6번 푸르미로 이번에 한 번 더 때려볼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은 6번 푸르미르까지 안고 가기에는 그만큼 위험 요소가 따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4번, 13번, 11번 요 세 마리 싸움으로 압축해 볼 수 있는 3경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4경주 승부입니다. 엑스파일 승부 시작합니다. 네, 4경주 국산 3군 1200m 별정 경주 엑스파일 승부입니다. 14두의 마필이 게이트를 꽉 채웠는데요. 자, 요번 경주도 인기마 접전 경주로 판단이 돼요.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세력 중에서는 1번 알파 캡틴과 4번 퍼스트 캠프, 5번 최신무적, 그리고 8번 승리 그랜드, 여기에 13번 라이징 마스터 이러한 마필들이 아마 인기를 얻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외에도 2번 비구퍼도 은근히 좀 팔릴 것 같고 또 9번 스트롱 사운드나 또는 6번 만보 캠프 또 12번 텍사스 미사일 뭐 11번 한바다 은근히 많은 마필들이 배당판에서 좀 나도 가겠습니다라고 흔들릴 것 같은 그러한 예감이 들고 있죠. 하지만 간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자 결과는 항상 1차 2차로 들어왔을 때 그 결과가 말을 해주는 건데 과연 몇 배당으로 들어왔을 때 그 결과가 좋게 나오느냐 아니면 에이 소리가 나올 정도로 저배당으로 나오느냐 이제 이게 이제 결과인데요. 자 이 결과물에 대해서는 저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필봉이도 장담할 수는 없는데 하지만 이번 경주 무조건 노리고 해야 될, 무조건 노리고 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마필이 제대로 숨겨져 있네요. 말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훈련 패턴까지 바꿔가면서 정말 정성껏 말을 준비해왔고요. 또, 1200 아닙니까? 단거리 경주에, 자, 상당히 스피디한 이러한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 자, 요번 경주라면은 충분히
자력 입상을 노려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근데 의외로 좀 덜 팔리고 있습니다. 의외로 안 팔릴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요번 교주는 무조건 노리고 팬다. 무조건 노리고 때릴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준비가 잘 돼 있는 가꾸심 아필이 숨겨져 있는데 아마 한 인기 한 7, 8위권 잘하면 백판까지도 나올 수가 있는 이러한 마필이기 때문에 제대로 한번 붙어봐야 되겠죠. 자, 백판이라면 과연 어떤 마필이 백판입니까? 지난주 토요일 80과 그랜드나이너 백판이었습니다. 필봉이는 이 자리에 앉아서 자, 이거 승부로 때리고 싶은 마필인데 제가 팬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게요 라고 말씀드리면서 80 소개해드렸죠. 그랜드나이너 소개해드렸죠. 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 999 아닙니까? 자, 일요일날은 초원성 요거 정말 때리고 싶은데 이번에 말 무지하게 좋아졌습니다. 선행이면 한 바퀴 돕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선행 나승이 한 바퀴 돌지 않습니까? 그리고 99.4배 똥도 안 뛰는 배당. 자, 요거 999마권으로 계산하면 99.4배면요 120배짜리예요 얼마나 좋아요. 자, 그와 마찬가지로 이번 4경주에서도 아마 종합집 백판이 되면 더더욱 좋겠고요. 종합집 백판이 아니다 아니고 한 인기 한 6, 7권이 된다 해도 분명한 것은 배당이 나온다. 아, 4경주는 필봉이의 필살기 X파일 승부로 팬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환구나 시켜드리는 경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뭐 지난주처럼 하이파이브의 KO성 36.7배 또 푸른에너지의 글로벌 강자 뭐 8.9배 적중을 해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자, 그보다 더 좋은 배당이 나올 수밖에 없는 4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4경주 많은 사랑 그리고 많은 성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부산 5경주는 혼합 1군 16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14주의 마피에서 출전하고 있는 국산 혼합 1군 경주. 자, 이 혼합 1군 경주에 저희 깜짝 우승마가 있죠. 연승대로. 자, 직전 경주에 연승대로가 우승에 성공하면서 이 마필이 외산 마필들을 다 제압을 했습니다. 이번에 또 한 번 연승대로가 국산 혼합 경주에 출전했죠. 국산 마필로서. 그런데 문제가 직전 경주는 52kg 정말 부담 중량이 좋았고요. 이번엔 또 55.5kg. 자, 이번에는 쉬운 경주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직전 경주는 무빙으로 떠서 올라와서 입상에 성공했지만 오늘은 연승대로 쉽지만은 않다 라는 판단이 섰고요. 자, 오히려 8번 와일드 명운이나 10번 일금빛, 12번 오르세 이런 마필들이 또 입상권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나타전을 펼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봅니다. 11번 로열 인브레이스도 뭐 앞말이지만 언제든지 또 한 발이 있죠. 자, 1600m 자, 한번 아직까지는 1600에서 좋은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지만 11번 로열 인브레이스 자, 관심을 가져볼 만한 가치가 있고 휴양 공백을 가지고 출전하고 있는 능력 마필 5번 라이언 산타 요 마필도 뭐 언제든지 편성만 제대로 만나면 한 발이 나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5번 라이언 산타도 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자, 여기에 13번 군함 자, 최근 상승세 아주 좋아요. 하지만 13번 군함 이제는 10살이 됐네요. 자, 이제 퇴사할 때가 거의 다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13번 군함까지 안고 가기에는 좀 위험하죠. 1번 연승대로 안고 가기도 위험한데 13번 군함까지 안고 가기는 더더욱 위험하다. 자, 결국 요번 경주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마필은 8번 와일드 명운, 10번 일금빛, 12번 오르세, 5번 라이언 산타 요렇게 지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주고요. 배당이 한번 더 터진다면 이번 경주는 4번 두드림 또는 1번 연승대로에서 배당이 한번 더 터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4번 두드림이나 1번 연승대로를 가지고 현장에서 한 번 더 꼼꼼히 체크를 해본 다음에 배당이 나올 수 있는 마필을 가지고 한번 엮어볼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5경주는 8번, 10번, 12번, 5번 이렇게 네 마리 싸움으로 압축해볼 수 있는 경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경주입니다. 국산 1군 2000m 핸디캡 경주. 아, 요번 경주로 또 국산 1군 중위권에 있는 마필들이 또 몰려있죠. 자, 능력상 한수 위다. 3번 우승 터치. 그리고 5번 사랑 드림.
이 두 마리가 근소하게 앞서는 전력 맞습니다. 여기에 자 지금 성장세 아주 두드러진 1번 프리딕트와 8번 금따 이 두 마리 마필이 또 강력하게 도전을 해볼 수가 있고 자 직전경주 승부가 없었던 9번 파워풀 코리아까지도 자 이번 경주는 승부수를 던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 자 지금 편성 자체가 절대 강자가 또 없는 야 국산마 최강자급 마필들이 빠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런 상황 속에서 3번 우승토치가 능력에서는 한수 위지만 자 임성실 기수가 그 승부 의지 얼마만큼의 승부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이 되겠죠. 아, 우승터치는 순발력이 상당히 좋아요. 자 선행을 가면 분명한 것은 더 뛰어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8번 금따도 빠릅니다. 아차 잘못하는 순간 8번 금따와 자 부담 중량이 58kg로 늘어서 늘어난 3번 우승터치가 선행경합이 일어나게 된다면 3번 우승터치가 무너질 가능성도 있어요. 직전 경주는 53kg의 부담 중량을 달고 자 그랑프리에서 2차게 성공을 했지만 오늘은 아차 잘못하는 순간 우승터치가 부러질 가능성도 있다. 야 8번 금따 때문에 그렇죠. 그 틈새를 파고들 수 있는 마필이 바로 추입으로 날아올 수 있는 5번 사랑드림과 선입권 전개 펼칠 수 있는 9번 파워풀 코리아 또 인게이트 배정 받아서 최적의 전개를 펼치는 1번 프리딕트 이러한 마필들이 도전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가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랑프리의 입상은 결코 우연이 아니죠. 자 그만큼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마필이 잘 컨디션도 좋고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 그랑프리까지 입상했던 그러한 상황이니까 아마 2013년도에 들어와서 이 우승터치가 또 우승을 한 번 더 거머쥘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아닌가 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3번 우승터치 놓고 때리는 경주 맞고요. 자 5번 사랑드림 여기에 1번 프리딕트와 자 9번 파워풀 코리아 이러한 마필들로 한번 후차권을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요일 6개 경주 모든 예상이 끝났습니다. 자, 일요일 경마도 만만치가 않아요. 상당히 혼전도가 높습니다. 또 출전하고 있는 마필들의 전력도 평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어떠한 마필이 들어와도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일요일 경마 무조건 고배당이 터진다 해서 고배당만 노리지 마십시오. 자, 마필의 능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또 그 능력에 비례해서 얼마만큼 준비가 잘 되어 있느냐까지도 우리가 한 번 더 체크를 한 이후에 신중한 배팅 전략을 세우시는 게 자 이길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요 경마 자 부산 6개 경주 중에 3개의 경주만 적중이 나와도 무조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니까요. 자 5할 적중으로 팬 여러분들과 함께 자 일요일 부산 경마도 자 마무리를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월말 경주 팬 여러분 모두 다 건승하시고요 즐겁고 행복한 일요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2월 첫째 주 경마 시간에 인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